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선희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김선희님의 이름은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현재 오늘로 세 번째 등재됩니다. 처음에는 관룡사 사진, 그 다음에는 대장장이 사진, 그리고 오늘은 우시장의 사진으로 또 도전했습니다. 참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좀 모자라는 사진을 크리틱을 받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잖아요. 그죠? 보기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하셔서 탈곡을 받으실 때는 탈곡을 받으면 받는 대로 좋고 또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대로 힘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들이다. 이거 소들이다. 그죠? 이놈도 표정 보세요. 그죠? 소도 사람들처럼 표정이 있어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은 느긋하네요. 그죠? 아주. 어? 다른 눈을 끄북끄북 뜨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은 느긋해요. 두 번째 사진. 아, 이것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사실상 동호반복입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같은 사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둘 중에 한 장을 선택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세 번째는 뒷사진. 뒤태를 보여주는군요. 아, 소들의 뒤태. 아, 그놈들 참. 아, 저거다 단신하게 생겼다. 그죠? 어? 소라는 놈이 참. 그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들, 강아지도 그렇지만 소도 그렇고 정말 헌신적이잖아요. 그런 걸 보네요. 아이고, 이 소를 크로즈업 했습니다. 소눈 보세요. 아이고, 소눈. 어떻게 소눈은 참 저럴까, 그죠? 끔뻑끔뻑 시키는데 일 다 하고, 그죠? 아, 참 좋아요. 아, 이거는 이제 소의 곱비를 푸시는 겁니까? 묶어놨던 줄을 푸는 아저씨. 담배 물고. 그런데 일하는 아저씨들이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그죠? 참 옛날에 비하면 저런 데 일하시는 분들의 의상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세련됐어요. 그죠? 옛날에는 참 추워 보였는데 별로 추워 보이지도 않으시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우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 장 등장하는군요. 그죠? 처음부터 등장시키지 않고 중간쯤에서 딱 등장을 시켜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우시장에 와 계십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우시장에는 꼭 남성분들만 와 있는 건 아니네요. 아주머니도 와서 소를 고르시나 봐요. 역시 이제 아마 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소만 척 보면 아시겠죠. 아, 이거는 일 잘하는 소다. 이거는 여물만 많이 먹고 일 안 하는 소다. 그런 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침 새벽 시장에 추우니까 그죠? 뭡니까? 순대도 팔고 아마 이분이 지금 들고 마시는 거는 오뎅 국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뎅 국물. 아, 그런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 장면. 그죠? 아저씨가 조금 더 밝아도 돼요. 지금 실제는 어둡지만 사진을 프린트하실 때는 얼굴 표정이 보이게, 눈빛이 보이게 좀 밝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그냥 어두운 테로 놔두시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소를 놓고 뒤에서 흥정하시는, 또 소 구경도 하시고 흥정하시는 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흥정하시는 분들의 크로즈업 있는가? 역시 크로즈업이 나오는군요. 얘기를 정말 잘 풀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차피 크로즈업을 하시는데 좀 땡겨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땡겨 들어가도 되지 않았겠는가? 아마 소가 보이고 이미 소는 보였기 때문에 소가 다시 등장하지 않아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소를 흥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계속 소가 등장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음 사진. 아, 여기도 역시 흥정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흥정하고 있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두 분이 흥정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표정이 좋네요. 아이고. 팔려간다. 그죠? 소가 이제 장이 마쳤는지 소가 팔려가고 차에 실려가는 모습이네요. 아이고, 소 표정 보십시오. 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참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약간 얼뜬 표정을 하고 있는 섭니다. 그죠? 수선해요. 아이고, 이것도 아저씨가 소를 어떻게 묶어둘라고 그럽니까? 파장한 것 같아요, 이미. 아니면은 일찍 와서, 다른 분들도 일찍 와서 소시장에 준비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거의 파장한 상태에 소를 샀는지, 못 팔았는지 묶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저씨는 소를 한 번에 두 마리를 끌고 가시네요. 아, 힘도 좋으시네, 이 아저씨. 예, 아주 그냥, 그죠? 참, 소가 순하긴 순해요. 음? 저 아저씨가 끈다고 소가 저 큰 무거운 소가 따라가는 걸 보면 참나. 아, 이거 진짜 소시장. 근데 우리 시장이 거의 파장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아, 이것도 파장한 상태군요. 우리 시장이 파장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소들의 모습. 아마 이제 마지막 모습 같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끝이 난 시장의 파장 모습에 집으로 돌아가는 소의 뒷모습. 이렇게 찍히면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죠. 앞이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예. 이걸 보통 이제 포토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토 스토리.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토 에세이. 이분은 지금 포토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꾸려왔습니다. 좀 더 우시장이라는 게 소를 팔고 사는 곳이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아까 우동 오뎅 국물 드시는 분 이야기라든지 그 주위에서 있는 아저씨들, 그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 아저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등장하면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뭉글뭉글 이렇게 이야기를 키워낼 수 있죠. 지금은 너무나 이제 소를 파는 그 거기만 집중하셔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좀 못 담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야기. 좀 잡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삼천포로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곁가지를 좀 붙이는 그런 센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김선희 씨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 차례 간 게 아니고 한 차례 가서 찍어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저런 데는 여러 차례 가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가셔서 좀 더 사진을 정화해서 좀 수준 높은 사진으로 이제 사진 자체도 좋아야 되죠. 사진 자체도 좋고 스토리 내용도 좋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뭐 저리 길을 가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뭐 그 김홍이는 프로니까 가면은 말이야 한 방에 끝내준 사진 찍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서 갔다 오면 정말 좌절하거든요. 와, 정말 사진 이따가 못 찍어 이러면서 내가 나 자신 부끄러운 데 많아요. 예? 오늘도 아침부터 네이버에 사진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1000장씩 올려야 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지지리도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진이 아니 뭐 공세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진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다가 어느 구석에 또 기가 막힌 사진이 한 장 정도 있으면 이걸로 면피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이 찍어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사진 한 장을 골라내는 거죠. 근데 그 골라낸 한 장이 정말 좋은 사진이어야 하는 거죠. 뭐 2000 제가 보통 아까 뭐 3000 장 중에 한 장씩 고른다고 내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999 장이 형편없는 사진이어도 한 장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999 장은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죠. 한 장 딱 보여주잖아요. 또 3000 장 중에 한 장, 또 3000 장 중에 한 장. 그래서 좋은 것만 딱 보니까 와 김홍이 사진 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잘 찍는다기보다는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여러분들은 사진 찍다가 뭐 해지면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뭐 누가 보여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죠.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갖다 준 사진이 제대로 못 나오고 형편없으면 잡지에도 못 싣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몇 분만 그러면 이름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여러분하고 좀 다르다. 근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 장소에 가서 집요하게 파면요. 누구나 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량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요하면요. 기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